정경화 씨가 윤여정님은 연예인 후배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시던데 후배 중 여정님의 전화를 가장 잘 받는 후배는 누구인가요? 최하정 씨요. 아, 네, 제일 잘 받는? 네, 선생님. 네, 선생님. 4월 26일 월요일. 자, 이 월요일 우리를 들뜨게 한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이 있었죠. 오늘 오전부터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. 와, 윤여정 쌤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영화 미나리 팀도 축하드립니다. 와, 정말 그 떨리는 무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수상 소감을 할 수 있는지 늘 머릿속에서 선생님은 정말 수상 스피치가 너무 재미있을 거다, 너무 매력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, 그 무대를 보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괜히 떨리고 막 그렇더라고요. 예,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를 넣었어요. 선생님도 생애 처음 오스카 수상을 하시는 거지만 나도 내 생애 처음으로 오스카 수상자에게 축하 문자를 보낸 사람이다. 아,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? 아니, 어떤 사람이 살면서 오스카 수상자에게 축하 문자를 넣을 수 있겠어? 그렇죠? 와, 다시 한번 윤여정 쌤, 윤여정 씨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. 아, 막 괜히 들뜨는, 네, 막 달뜬다 그러나?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월요일이네요. 정말 한 주의 시작 이렇게 굿뉴스로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. 정식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. 예. 안녕하세요, 윤여정입니다. 끝. 하긴 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? 네.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이제 영화가, 나는 너무 나이가 든 사람이라 그러는데 너무 다 자극적이고 막 극단적이고 막 피 나오고 막 칼 나오거나 이런 영화를 이제 못 봐요, 늙어서.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하나가 나오면 쭉 그런 색깔만 나오는 게 좀 아쉬워요. 그러니까 예, 예. 이런 영화도 있고 늙은이를 다룬 영화도 있고 또 애들을 다룬 영화도 있고 여러 장르의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라는 그 노배우의 바람이 있습니다. 화장 좀 힘을 줬어요. 전 깜짝 놀랐잖아요. 손쉬운 나를 보러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나. 예. 어우,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.